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신내림에 관련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네. 요즘 좀이 신내림들을 정말 많이 받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좀 신내림을 받아서 이 길을 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요즘 이 신내림을 받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또 갑자기 급흥분을 할 수가 있어. 네. 일단 먼저 침묵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죠. 나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뭐 여러 선생님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시겠지만, 신내림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웬만한 각오 없고 어떤 굳은 마음 없이는 이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요새는 신내림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 무당 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웅장함 속에서 영상 찍으면서 그러면 난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신내림이라는 거는요. 그만큼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실력님은요. 하는 만큼 주세요. 첫째는 정말 신의 길로 가야 되는 제자면 거기에 대한 본분도 지켜야 할 것이며 요즘은 세상이요. 지푸라기도 다 신이 온다 그래요. 자, 각자 다 예감이 있고 직감이 있어. 다 신이야. 요새는 다 그래요. 왜? 느낌, 젊은 사람들의 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실령님 제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신의 길을 많이 가거든요. 좋은 삶을 살수 있는 분들도 굳이 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분들한테 한번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평범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살수 있으면 그게 더 옳은 길이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실력님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약해져요. 실력님을 모시고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평범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가는 거니까 그만큼 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눈물 없이 되지는 않아요, 결코 이 길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다 모든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실령님 길 가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꼭 이제 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